조그만게도 아는 것도 많다? 칭찬이죠 언니? 그래 칭찬이다 칭찬. 아 오늘 한가하네요 사장님. 그러게 이럴 때 좀 쉬어. 누나 씨는 날 잡았나요? 아니야 아직. 누군 좋겠다. 부러워 죽겠네. 아 나 언제 장가를 가보나. 오빠는 아마도 힘들걸요. 뭐? 내가 왜? 바람돌이니까. 야 뭔 소리야. 바람둥이도 못 되면서 팔랑팔랑 바람 비슷한 거 풍기고 다니는 게 바람돌이래요. 아이고 맞다. 우리 소영이 진짜 아는 것도 많긴 많네. 네 노동팔입니다.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왜? 아니 안녕하세요.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화를 드려던 참이었는데. 응? 여자도 왔니? 아 진짜 여자거나 말거나 그거 나한테 별거 아닌데. 야 언니 일 다 끝났니? 어제 일은 미안했어. 갑자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올라서 언니한테 물어본다는 게 그만. 여러 가지 기억 무슨 기억? 기억이나? 확실치는 않아. 근데 자꾸 머리가 아프면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올라. 그게 나 PD가 준 프로포즈 반지야? 이리 줘봐. 사랑한다, 루나야. 우리 결혼하자. 이제 내 인생에 정루난 없어. 너에 대한 내 사랑의 마지막 찌꺼기. 오늘 루비에게 청혼할 거야. 그리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거야. 어떡해요? 반지를 잃어버렸어. 인수씨가 준 프로포즈 반지. 아이고 내 첫사랑아. 어디 알아보자.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여기 웬일이 동팔씨? 뭔가 이상해. 왜 내 사진을 다 찢은 거지? 이건 뭐예요? 말해줘요. 두 개 다 갖고 싶었어요. 나 인수도 회원님도. 누나에게 인수.